왜 이렇게 쓰레기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라니까. 보물. 알았어. 근데 요 요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 이거 대형사고. 이거 원래 원래 잘못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북쪽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Hello everyone, it's Jessica from Korea Now. Today we have very special guests invited to the studio to talk about the topic we've never covered before, the trash, more specifically North Korean trash. And he just arrived here in Seoul this afternoon. Welcome Professor Kang Dong-won. Oh, and then we have another special guest joining us, North Korean defector Park Yu-sang. Woo! Welcome! Thank you. So he makes a lot of appearances in local media after having escaped the North and arrived in the South in... 2008? 남자! 남자! 북한 남자!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He's going to tell us how each item was or is being used in the North and his personal experience with them. All right, let's dive right in. 어제 연평도에서 직접 또 쓰레기를 주워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쓰레기라고 하면은 네. 기분 좀 나쁘지 않으세요? 아, 야,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구에 쓰여지는 굉장히 맞아요. 귀중한 물건.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보물. 아, 보물. 아.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물. 네, 보물. 정정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물, 보물 보여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자. 제가 너무 귀해서 팩에다 넣어왔어요. 너무 귀해서 훼손될까봐. 꼬리꽃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그 겨울에 이렇게 피어나는 맞아요. 그런 꽃이잖아요. 이 서리꽃이 한겨울에 꽃에 피는 그 서리를 의미하는데 네. 이 색깔이 하얗잖아요. 근데 이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얗게 해야 된다. 하얗게. 아~ 그래서 칫솔에 서리꽃이라는 브랜드를 달았죠. 자, 네. 아 근데 그거 말고 네. 요 요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 이거 대형사고입니다. 이거 원래 딱풀 좀 주세요. 딱풀.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품질이 너무 조잡해. 그러니까 만지자마자 이렇게 뚝 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칫솔모가 굉장히 지금 많이 닳아있죠? 진짜 한 50년을 안 바꾸고 써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네. 거는 이렇게 질이 안 좋은 것들은 북한에서 명절 공급이라고 해서 뭐 김일성 생일 이제 곧 있으면 있는 네. 그리고 뭐 북한 정권 수립 이럴 때 명절 공급으로 줘요 주민들한테 공짜로. 그래서 이런 거는 몇 번 쓰다가 네. 사람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치아에서 피가 나거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여기 보면 이름은 아닌데 표시를 해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10번. 이렇게 10번이라고 써 있네요. 자기가 막 이렇게 목 같은 거를 긁어서 표시를 해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어떤 농촌 동원, 뭐 국가적인 동원에 나갈 때 사람들이 공공행사를 할 때 생활을 할 때 공공장소에서 그럴 때 이제 치설들 나눠주거든요. 다 똑같아요. 색깔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본인의 번호를 새기거나 이름을 새기는 거죠. 아, 자, 굉장히 기대됩니다. 제가 약한 것부터 보여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뭐예요? 아, 이거 곰돌이 푸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본주의의 상징. 아니, 자, 푸가 여기에? 근데 아, 네. 이 곰돌이 푸가 여기 말고 또 나온 데가 있었어요. 아, 2012년도에 공연 때 나왔죠. 모란봉합당 공연 때 곰돌이 푸가 무대에 짠 등장했었죠. 아니 이게 북한 거라고는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김정은이 자꾸 이런 캐릭터를 사용할까? 그러게요. 네. 이 김정은이 강조하는 게 바로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발은 여기 붙이고 눈은 해외를 보라. 세계를 보라.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ISO의 인증을 받았대요? 네, 식품 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 국제기구 아닌가요? 맞아요. 국제표준기구. 네. 네, 거기에 규격을 자기들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들도 식품의 어떤 안전성 이런 걸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역시 세계적인 추세, 뭐 정상국가 이런 것 때문에 따르고 인정을 하죠. 네. 아니 이 문구는 심지어 저희 한국 과자에서도 본 것 같은 바나나 킥에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또. 자 그렇다면 짜잔 이거는요?
자, 이거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라면. 그렇죠. 이거는 즉석국수 북한에서 생산한 라면. 오. 비슷한가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조금 따라했다고. 조금이 아닌데 대놓고 가로 세로 넣었어요. 그렇죠. 아니 불시체에도 네. 비슷하지 않아요? 불시체도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넣으면 똑같죠? 어머. 검은색, 노란색. 이어지네요 거의. 아 이걸 어떻게 따라하지? 이거를 이 자, 표시를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 여기 그죠? 네. 똑같죠? 네. 요 신라면 요건 즉석국수. 야 맛있다. 야, 맛있다. 너무 잘 살리시는데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는 라면이 약간 그 끼니를 좀 때우거나 뭐 해장을 하거나 먹는 건데 이거는 약간 북한의 특식이에요. 귀한 겁니다 이게. 아, 맞아. 이게 어느 게 한국 거고 어느 게 북한 거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유명한 라면이었지. 이걸 산단 말이지.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신라면의 효과를 여기서 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게 또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 브랜드가 두만강이잖아요. 두만강. 네. 야. 그리고 이 공장은 그게 라선형 종합 가공 공장. 자, 라선은 한경북도 동해안이에요. 네. 아, 동해안 중에 제일 끝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핫산이랑 마주보고 있는 곳이죠. 네, 네. 라선. 그런데 제가 이 쓰레기를 준 거는 한국의 서해안. 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왔죠? 자, 그래서 이게 북한 내부의 어떤 유통의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동해안에서 생산된 공장, 거기에 자원 제품이 서해안에서 발견됐으니까 최소한 물 위에 이동이 됐거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개인이 들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어떤 그렇죠. 택배는 아니더라도 물류가 이동이 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네. 여기도 QR 혹시 있나요? 아, 있어요. 아, 요거 네. 한번 나와요? 나와! 오! 나와요! 오! 나와요! 네. 와, 만내기 400g 비닐봉지 보관기 1년. 1년. 딱 네. 요 이야기죠? 네. 이야, 이게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아니, 이게 한국에서 핸드폰으로 스캔을 해도 나오네요. 네.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북한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이 정도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쓴다라는 걸 계산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바코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글로벌 기준을 따라간다. 세계적인 기준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야 이게 제가 정말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특별히 공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이거는 저도 사실 죽고 너무 신기했던 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자세히 청년 전위 교수님 그러면 청년 전위가 무슨 뜻인가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조직 생활을 하거든요. 네. 두 번째 단계 조직 생활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데 14세에 가입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청년 전위. 청년 동맹 가입했죠? 네, 가입했죠. 이제 가입하면 가입했다라는 증을 하나씩 져요. 그걸 놓고 다니는 지갑 같은 겁니다. 오. 네. 그리고 요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조선노동 당원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다 가입한 게 아닌데 그 당원이 됐을 때도 당증을 넣고 다니는 지갑이 있어요. 그건 이제 몸에다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한 단계 약간 낮은 뒷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뭐지? 뒷면 공개 짜잔 이름이 있네요. 철범이 맞아요. 내 친구인데? 맞아요. 철범아 정말 자세히 봐야 또 살아 있었구나. 자, 보면은 몇 번 이렇게 찢어진 거를 기었어요. 선반을 질러. 아, 여기 끈이 있어요. 아, 접고 네. 여기 끈이 있어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목에다가? 이렇게, 아니요 안에다가 항상. 안에다가. 네. 당증도 그렇고 청년동맹증도 그렇고 항상 몸에 간직하기로 돼 있어요. 항상 왼쪽 가슴 쪽에다 항상 모시고. 그래서 여기다. 아 이런 소중한 어떤. 이제 소중하다고 보물. 하시는데? 네, 네 좋아요. 너무 네. 박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구심을 품었는데 지금. 아, 왜 하는지를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또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유성 씨는 그러면 어떤 게 좀 가장 아 이거는 좀 신기하고 뭐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 즉석라면이죠. 라면. 네, 옛날에 먹었던 생각도 나고 또 네. 북한 사회가 지금도 좀 많이 진화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무지하고 정말 그런 사회가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나나 킥. 이게 취향 좀 신기. 네, 좀 취향이기도 하고 먹어보고 싶더라고. 교수님께서는 진짜로 가장 아끼는 네. 보물 1호가? 저는 제일 아끼는 건 사실 여기는 네. 없는데 바늘이 있어요. 바늘. 바늘. 아, 제동강 주사바늘. 네네네. 네, 네. 그거는 정말 한국 속담 중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요만한 바늘. 그건 제가 제일 아끼는 최애입니다. 박사님은 그 배우자는 아직 못 찾고 바늘을 거기서 찾았거든요. 오늘 거기다 다 썼어요.
All right, so today we looked at North Korean trash that we collected and held some insightful talks. We were able to glean the state of North Korea's economy by examining diverse wastes from ordinary food and beverages to snack packages and even daily necessities like a toothbrush. And we also took a look at how North Korea markets its products. We hope that you are able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clusive country through this video. And if you like today's video,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and comment down below. And thanks for watching. Bye. Bye.